장이 누구십니까? 법무부 장관이 누구십니까? 세상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총장의 후배들이 뒤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병우 사단이 누구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차기 검사장 승진에도 유력한 23기 출신들이 중앙지검 차장 누구, 재경지청장 누구누구가 된다. 이게 보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병우입니다. 후배 검찰들이 그러한 인사가 보이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고 검찰총장의 영이 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도 진경준, 김정은 이 사건이 났을 때 저도 딱 한 차례 이 책임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가 거둬들였습니다. 저는 검찰총장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질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병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총장이 차기 인사에 우병우의 지시를 받지 말고 검찰의 인사를 바로 세울 때, 우병우 사단을 배척할 때 이 나라 검찰이 바로 선다는 걸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올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일본계 대부회사인 SBI 홀딩스 코리아, 자회사인 베리타스 인베스먼트, 이 회사의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고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전 대표가 검찰의 내사를 받고 이 회사에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 회사에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은 입건도 되지 않았는데 전 대표 개인 비리인데 4개의 법률사무소 및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 수임료가 거의 17, 8억이 됩니다. 여기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자문료로 2억 2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박영선 의원은 기재위에서 국세청장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정식 선임계를 냈느냐 하는데 아직도 국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잘못 알려져서 20억이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보고 받았습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반드시 대검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될 텐데도 보고를 안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이 김수남 총장께서도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이냐 하고 물은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이 일본계 대부회사의 법률 고문도 맞는 것도 일반 변호사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덕적으로 의심이 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건도 되지 않은 그 회사에서 과연 2억이 넘는,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 부가세까지 받은 것 같아요. 고문이 사건 수임도 안 나고 전 대표가 하는데 이쪽 회사에서는 화들짝 놀라서 하는 이러한 일이 검찰총장이 한다고 하면은, 전 검찰총장이 한다면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총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오케이, 진상을 좋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예, 예. 오, 좋습니다.
김주원 차장 답변하십시오. 굉장히 억울하시죠? 뭐 말씀들 하시는데 예, 저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거의 한 달간 네. 수개의 언론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예. 저한테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단 의심스러운 게 딱 이겁니다. 어떻게 하필이면은 넥슨 김정주 회장의 아버님 김교창 변호사 집을 샀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김교창 변호사 알으셨어요? 그분을 잔금을 주고받고 등기 서류를 받는 날 딱 한 번 뵀어요. 한 번 봤죠. 김정주 회장은 만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 검찰이 김정주 회장 관계 압수수색을 나가면서 그 집을 갔단 말이에요. 가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보니까 대검 차장 집이다. 해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검찰에서 이렇게 엉터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 태도가 과연 국민이 신뢰되겠는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김주원 차장이 저도 굉장히 억울하겠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저한테 충고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집 부근에 있는 그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집 주인이 2006년도 가을에 집을 비워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멀리 갈 수 없는 형편이라 그 집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에 새로 살 집을 그렇게 찾기 시작했고 또 다른 그 부동산과 연결해서 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 부동산 거래 업소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됐고 당시에 그 집 소유자는 아마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부동산을 통해서 전부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번 만났고 아까 어느 의원님 질의하시는데 그 집이 김정주 회장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던데 무슨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3주일 동안 언론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아왔고 그래서 과거에 먼지 묻은 제 서류를 전부 찾았습니다. 일단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십시오. 91년도에 전 소유자인 김교창 씨가 등기를 해서 저한테 이전을 할 때까지 그대로 등기 명의가 유지가 됩니다.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김교창 씨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매도인이 김교창, 매수인 김주현입니다. 부동산 등기 중개업소 두 군데가 지금 중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금합니다. 계좌 명의자 김교창, 보낸 사람 김주현, 마지막 날 김교창 씨로부터 제가 잔금을 주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자필로 되어 있는 영수증입니다. 김정주가 어디 나옵니까? 뭐 저는 이 매매 거래 과정에 김정주라는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고 그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래 아닙니까? 제가 모든 언론에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두 군데 가보십시오. 상대방 만나보십시오. 저는 그 전에 90년대 초에 분양받은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처분하고 당시에 전세 살고 있던 전세 보증금 돌려받고 근저당 설정해서 은행 대출 받고 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이 집 사는 거하고 저 집 파는 거하고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대출을 받았지요. 대출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대출 통장을 두 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근저당 설정을 한 대출이고 하나는 시차를 극복하기 위한 신용 대출입니다. 3억 원이 넘는 돈을 이걸로 빌려서 당시 이율인 8점 몇 프로가 되는 이율을 지급했습니다. 뭐 더 제가 더 설명해야 합니까? 이 얘기를 지금 3주일 동안 제가 모든 언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